자,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죠? 문제부터 해야 돼. 문제 풀어야 돼. 개념 따지기. 200쪽부터 하면 되겠지. 개념 따지기. 깨끗하니까 좋긴 하나. 야, 이제 담당이 아니라 정보 두 개를 반쪽 담당 같이 연결해야 돼. 대학 맞이해갖고 시험 한번 봐야죠. 와, 짰다. 선생님 제가 과학생들끼리 짰죠 이거. 다음 주 목요일날 볼까? 다른 것도 뭔데? 내가 말했잖아, 선생님 짰네. 아 진짜. 다른 것도 뭐냐고. 우리 3월달 기념으로 한번 시험 볼까요? 오늘 짠 거 다. 오, 저거 생각이네요. 진짜 짰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시원하겠네요. 웃음 웃음. 아, 다 짰어 이거. 아, 자, 우리 몇 번까지 했죠? 몇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우리 복잡한 연결에 대해서 우리 10가지 이상 해드렸었나요? 네, 네. 자, 그러면 개념 다지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다지기. 네, 솔직히 짰어요. 뭘 짜? 소금이요. 동일한 전구 두 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결하였다. 자, 이때 이 전기 회로도의 니은 지점의 전류의 눈금이 니은에 흐르는 전류의 눈금이 2A였다고 합니다. 기역과 디귿에 연결된 각 전류의 눈금과 1분 동안 각각의 지점을 통과한 전하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줘놓고 그림을 줘놓고 한번 볼까? 여기 짝대기 쓴 건 직류 전류계라는 뜻이야. 뭐야? 짝대기 지금 뭐가 있어야지? 아니, 교류 눈금. 물결 넣어주면 돼. 직류랑 교류랑 차이가 뭐지? 뭘까? 직류는 하고 그 전류가 한 방하고 흐르는데 교류는 60초분에 1초 60분의 1초 하나 바뀌는. 꼭 그렇게 바뀔 필요는 없는데 바뀌는 전류가 교류야. 자, 그러면 똑같은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은 전구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위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래? 2A가 흐른답니다. 그렇죠? 그럼 같은 전구니까 여기도 얼마 흘러야 돼? 2A. 여기는 얼마 흘러야 되지? 4A. 그리고 이쪽도 얼마 흘러야 되지? 4A가 흘러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얘는,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기역에 흐르는 자, 기역에 나타나는 전류 값은 4A지. 자, 이곳을 지난 1분 동안 지난 전하량은 어떻게 구하는가?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전류 세기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 전류는 4A가 되지. 곱하기 몇 초? 60초가 되지. 1분 동안이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의 전하가 지나야 돼? 240 쿨롬만큼의 전하가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 4A에 240쿨롬이 지나야 하고요. 자, 한편 디귿도 똑같지. 디귿은 아니다. 디귿은 2A가 흘러야 되고 2A에 해당하는 60초 동안에 흘러간 전하량은 120쿨롬이 되겠지. 그럼 답이 몇 번이야? 4번이 가장 좋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다음 그림은 길이가 L인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도선의 단면적 S이고요. 단위 부피당 전하수, 전자수 N개이고요. 자, 전자 하나당 전하량은 E가 되고요. 자, 자유전자가 도선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T라고 합니다. 아이가 세븐 기억나겠다, 그치? 아이가 세븐 시기 기억나야 되겠지. 전류는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지. 따라서 A에서 B로 흐릅니다. 자, 이게 맞죠? 거꾸로니? 눈이 안 보여, 화살표가.
화살표 끄트머리가 안 보여. 왜 끝이라리야? 아, 거꾸로 전류는 B에서 A로 흐릅니다. 아, 물패스 양 개 끼신 거 처음. 아닌데. 범이야. 쌤한테 관심이 없구나 전혀. 처음 보는데요. 진짜 처음 보는데. 자. 근시는 스스로 좋은 거 있는. 선생님 근시 아니야? 근시 아니야? 어. 선생님 노안. 아. 아. 난시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아빠도. 노안. 노안은 시끄러워. 자, 전류의 세기는 I가 7이라는 식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지? 따라서 틀리지? 네. 자, 주어진 자료만으로 전류의 이동속도 알 수가 없다? 자, 얘는 만약에 전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면 알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니? V라고 하는 녀석은 센분의 I지. 센 I야. 자, 그래서 구하자면 구할 수 있어. 자, 도선을 통과한 자외전자의 개수는 자 뭐가 돼버리지? NL 곱하기 스몰 SL 곱하기 스몰 N이지. 그래서 얘도 틀려. 자, 도선을 통과한 자외전자의 전체 수는 자 어떻게 나타내 줍니까? 자, 전체 개수를 얘기했지. 개수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S 곱하기 L 곱하기 N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따라서 얘네들이 갖는 전하량 Q는 얼마가 되지? E 곱하기 N이 돼버리니까 S 곱하기 E 곱하기 L 곱하기 N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5번이 답이 되겠다.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각각 10cm, 30cm, 20cm이고 단면적이 2제곱cm, 3제곱cm, 4제곱cm인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선 ABC가 있다. 이때 도선 A의 저항이 2옴이라고 할 때 B와 C의 저항 각각 얼마인가? 같은 물질이지. 얘네들은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어. 자, 저항 R이라는 녀석이 요거 요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했지. 그럼 첫 번째 I가 저항값이 2옴이라고 했지. 2일 때 단면적은 2제곱센티미터분의 10이 돼 버리지. 자, 얘는 자, R B의 값을 살펴본데 얼 B라는 뭐가 20이야? 25이야? 네. 어우씨 0이 안 보였어. 0을 몰라고 어? 뭐라고? 0을 몰라고 선생님 지금 배는 게 없어서 그래. 안경 쓰자니 귀찮고 썼다 벗었다 귀찮아갖고. 자, 얼 B는 단면적이 얼마라고 하지? 3이고 길이가 30이지. 자,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해. 어, 그렇다면 얘는 5가 되고 10이 돼버리니까 2가 되겠네. R, B는 얼마가 되니? 45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20대 5는 R, C대의 단면적이 얼마? 4분의 20이 돼버리지. 5가 되겠네. 얼씨는 그래서 얼마? 25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인가 25입니까? 답이 4번이 답입니까? 4번을 살펴보자. 다인이 왜 또 네일 아트 하려고? 네, 다인이 뭐 다인인 거 알아요? 다연이 그 부평 지하상가 가서 네일 아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다인이라고 걸어야겠다. 다연이 다연이라고 다인이라고 아 진짜 잘못 들린다니까. 그래 그저가지.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착각한 거야. 둘이 편도없어. 똑같은 놈들. 렌틸 똑같은 놈들. 렌틸
솔직히 부평 지하상가는 박 이다인을 사랑하는 분. 뭔 소리야. 부평 이상호. 이상. 난 그냥 랩트리움은 뭐? 저 3번 있잖아요. 어. 그냥 비정 구해 써도 돼요. 비정 구해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귀찮아요. 그게 더 귀찮아. 아, 그게 뭐라고 해야 돼? 원칙적인 면에서는 더 물리적이야. 근데 우리 원칙적인 것만 고수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이 식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어, 비정으로 풀었어? 자, 굉장히 똑똑한 거야, 비정으로 풀었으면. 자, 4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너 실실 쪼개지 마, 씨. 너 뭐야? 개구기 갖다 놓고 입에다 껴놓고 웃지도 못하게 만들어준다. 응? 치과 가면 이렇게 이렇게 껴놓는 거 있잖아. 너는 시끄럽지 정말. 뭐라고 부시렁거려. 아이씨, 여기 왜 못생긴 애들만 마스크 벗었지? 잘생긴 애들은 다 감추고 있는데. 전 아닌데요. 아, 넌 아닌 거 알아. 전 아닌데요. 지호야, 그지? 감추었으니까 응? 잘생긴 거. 범위가 쓰고 유천아, 그지? 범위가 만약에 안경을, 아니야, 안경이라네. 마스크 벗으면 선생님 마스크 눈에다 쓸 거야. 저는 쌤의 한관이 너무 잘생기고. 어? 쌤의 한관이 너무 잘생기고. 선생님, 근데 코, 어? 코 안 가리세요. 뭐라고? 코 안 가리세요. 코, 이게 자꾸 말하니까 내려가는 거야. 아... 마스크를 잘못 써갖고, 네, 코가 더 라지를 더 샀는데, 다른 마스크 미디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내려가는데. 너도 코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아니야. 너 코에 얼마 썼냐고 무의식적으로 자랑하고. 코에 얼마 썼냐?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제가 내려간 이유는 코가 납작해가 그냥 흘러내리는 거야. 아. 응, 저거 봐, 저거 봐. 선생님. 저 그냥 턱이 많이 잘 따른 것 같아. 아니, 범이? 이가 발달했더라고. 이와 잇몸이. 야, 안 발달했네. 앞에서 보니까 이와 잇몸이 발달했어. 아니 제발. 야, 너의 살인적인 미소를 들어서 한번 보여줘. 아, 진짜 보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4번을 한번 볼게. 자, 지금 어떤 새끼가 싫대? 오른쪽 그래프는 재질이 자, 재질과 단면적이 같은 세 니크롬선 A, B, C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때 도선의 길이 B는 얼마가 되는가? 단면적도 같고 재질도 같대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는 저항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 자, A, all A라고 쓸까? all A라는 것은 자, 꼭 자 그 모서리 자 우리 꼭지 점과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되지. 4분의 2가 되네, 그지? 4분의 2가 돼버리지. 따라서 얘는 0.5 옴이 되겠고요. 자, B라는 녀석이 또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얘는 자 1 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자 만나는 점이 2분의 4가 되니까 2 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 all A 대 all B 대 all C는요. all C는 1대 2대 4라는 비를 갖겠지. 자, 5번을 살펴보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로를 꾸미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압계의 눈금이 6볼트라고 합니다. 전류의 눈금이 0.5암페어라고 한다면 저항은 얼마일까? 저항은 I분의 V가 돼버리겠지. 자, I가 몇 암페어가 흘렀다고 했어요? 0.5암페어니까 2분의 1암페어지. V는 얼마가 돼? 6볼트가 되니까 얘는 12옴이라는 저항값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이 옴이 돼버리고. 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V 3개의 저항을 옴에 연결했다고 해. 병렬 연결하면 전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1.5V이고, 자, 1.5V, 1.5V 직렬 연결됐으니까 몇 볼트야? 3볼트지. 3볼트를 5옴에 연결하면 전류는 5분의 3이 되니까 얼마? 0.6암페어가 되겠지. 0.6암페어이다.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옴의 저항과 2옴의 저항을 연결했어. 합성 저항이 얼마야? 3옴이 되겠지. 3옴을 6볼트에 연결하면 얘는 몇 암페어가 흐르지?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지. 자,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니까, 자, 1옴짜리에는 1 곱하기 2암페어가 되니까 2볼트가, 2옴짜리에는 4볼트가 걸리겠지. 맞습니까? 또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미질 것 같아. 얘는 1옴이라고 했니? 네. 2옴이라고 했지. 자, 얘는 전류값이 항상 어때?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겠네. 그렇다면 V1 대 V2의 비는 몇 대 몇? 1대 2야. 전체가 6볼트니까 1대 2로 나누면 얘는 몇 볼트? 2볼트. 얘는 4볼트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아시겠지? 그래서 회로를 빠르게 계산할 때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영재나 이쪽까지는 많이 이용되는데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 확 없어져 버려. 옴법칙을 고등학교 때 아예 안 배워. 배우는데 이런 문제를 안 써. 그게 아니고 물리원이 바뀐 교과가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거의 기술책과 똑같아. 그래서 물리적인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막 응용된 얘기들만, 쓸데없이 응용된 얘기들만 다뤄. 온법칙도 모르는데 뭐 다이오드 배우고 트랜지스터 배우고 막 이런단 말이야. 다이오드요? 발광하는 거. 그렇게 발광 다이오드의 원형. 다이오드. 빨개졌지? 레드 다이오드. 노래졌지? 옐로우 다이오드. 원래 노란 거 아니에요? 어? 블루. 뭐라고? 블루. 블루. 너도 발광하고 싶어? 블루. 너는 그냥 지랄 발광하자. 자, 좋지? 지랄 발광. 지얼 발광. 너는 이제 그린하고 레드가 같이 나오는 거야. 그린하고 레드 합친 뭐니? 옐로우네. 너도 그러네. 범위도. 아니야. 왜 넌 렙틸이라고, 초록색이라고 생각해? 미안해. 차별해서 미안해. 그 보호뱀 중에 하나가 노란 뱀이 하나 있어. 뭐요? 노란 보아뱀. 노란 보아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어떤 놈이 보아뱀 같은 걸 키웠더라고 집에서. 근데 그 뱀들이 탈출한 건지 아니면 다 집 밖에 나와갖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뱀들을, 보아뱀 뭐 독사류도 있게 해갖고 뭐 거의 10마리 정도를 잡았나 봐. 근데 그 몇몇 종이 집에서 사람이 키우면 안 되는 종이래. 그래갖고 형사처벌을 받을까 봐 그 진짜 몇백만 원 될 텐데 눈물을 머금고 얘가 그냥 모르는 척 했나 봐. 그래갖고 누가 갖다 버렸는지 놓쳤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범위가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때 탈출한 아이야? 막 주변에 엄청 빨리 둘러봐요. 아,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 자.
그러니까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 이제 범이 삐진 행동하고 있다. 삐져봤자 이대로는 능가할 수 없어요. 아니 화장실 갔다 와서 울고 오겠지 뭐. 자,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왜 또 화장실? 화장실 가서 울고 오잖아. 나 눈물 닦고 왔네. 니네 괴롭히지 마. 눈물 닦고 왔네. 닦고 온 거야. 울음이 많은 아이랍니다. 지금 왜? 자,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만 긁어, 빨개졌어. 너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색하려고 그래? 원래 카멜레온 같은 게 주변 보호색이 주변 색깔에 따라 변하고 있잖아. 이번에 탈피하려고. 지완성 변태야. 너 랩틸 아니고 곤충이야? 곤충이나 파충이나 그 사이 어디가? 변태라는 게 뭐냐면 몸의 기능과 형태가 바뀌는 게 변태거든. 그래서 불완전 변태는 형태가 거의 안 곤충 중에 번데기 생활을 하는 아이가 완전 변태, 번데기가 없으면 불완전 변태거든. 그래갖고 파리 같은 녀석은 구더기에서 번데기가 됐다가 파리가 나오지. 나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 변태고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 바퀴벌레처럼 어릴 때부터 알에서 깨어나오면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탈피만 해서 몸의 크기가 바뀌어. 외골격을 간 녀석들이 탈피하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불완전 변태라고 하는데, 뱀의 변태는 뭐 형태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고, 개구리도 변태하는 거 알지? 올챙이에서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꼬리 없어지고 개구리가 되잖아. 근데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탈피를 하지 않는데, 뱀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탈피를 하게 돼. 그리고 뱀은 앞다리 뒷다리 생기고 없어지고 안 하지? 원래 없는 애들이지? 갔어, 이거 껍질이. 내가 은큼한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 아니지요. 내가 은큼한 걸 좋아하는 껍데기 같다. 계속 이렇게 있을까요? 내가 은큼한 걸 좋아하는 재밌겠다. 우리 얘기하잖아. 예? 언제까지 그럴까? 아니, 여자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 자,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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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옴, 4옴, 4옴의 저항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결하였다. 그럼 6옴과 4옴이 병렬 연결된 거잖아. 그치? 6옴과 4옴이 병렬 연결됐으니까 얘는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12분의 2 더하기 3이 돼버리니? 그래서 12분의 5가 되니까 저항값. 이것도 항상 숫자로 나오면 역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5분의 12가 돼버리지. 그러면 2.45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아. 직접 하지 말고 얼분의 1은 이라고 쓰고 계산을 해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집어넣어줄 수 있어. 이게 팁이야. 문제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는 팁. 이거 진짜 잘못해갖고 그대로 놓는 경우 많아, 급하다 보면. 응? 안 급해도 그냥 놓는 경우도 많아. 난 안 그러지. 너도 그러겠지. 그렇지. 그럼 연습 삼아서 하부르따 4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까? 네. 창의력 해. 그래, 창의력 하자. 1번. 자, 1번을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저항 5개가 연결되어 있대. 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항이 하나 있지. 자, 그리고 이쪽에 스위치가 있지. 그리고 또 하나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저항이 있지. 없네. 자, 이렇게 된 회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저항값들이 얼마라고 합니까? 1, 2, 5.
아, 씨, 이거 또 안, 이렇게 큰 숫자도 안 보이니 어떡해? 아, 잠깐만. 글쎄, 망했다. 글자가 안 보여. 아, 쌤. 자, 그러면 안 돼요. 쌤 렌즈 끼는 거 어때요? 원장 쌤한테 즐기면. 이게 얼1이지. 여기 뭐가 돼? 얼2? 얘가 얼3지? 네. 얘가 얼4, 얘가 얼5. 얼5라고 얘기해. 각각의 저항값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자, 1, 2, 3, 4, 5가 되겠지. 범위야, 다음 장. 1옴, 2옴, 3옴, 4옴, 얘는 얼마? 5옴이 돼버리겠지. 우와, 그림 잘 그렸어. 자, 그러면 원래 그런 친구인데 뭐. 자, 그러면 스위치를 닫았을 때 합성 저항을 연결해 보자. 얘가 닫혀 있대. 어, 그러면 여기 몇 옴이야? 7옴이지. 네. 7옴과 3옴이 병렬 연결돼 있단 말이야. 맞아요? 7옴과 3옴이 병렬 연결돼 있다. 숫자를 뭐 이렇게 개똥같이 줬어?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은 어때? 얼 프라임 분의 1이라는 값은 3분의 1 더하기 7분의 1이 돼버리지.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1분의 10이 돼버립니까? 따라서 all prime이라는 녀석은 2.15이 되겠지. 네. 그러면 이 세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꼴이 돼버리지. 네. 따라서 전체 진짜? 연결은 자 얘는 7.15이라는 값이 답이 되겠다. 그쵸? 1 더하기 2.1 더하기 4가 돼버렸어요. 자,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얘가 없어지지? 얘는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전체가 8옴이 돼버리겠지. 개 쉽다, 그치? 이거야, 좀 더 빡센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다섯 개의 저항을 연결하여 회로를 꾸몄다. AB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기 위하여 직렬 병렬 연결하여 회로 모양을 변형시켜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변형시켜 줄 때, 자, 이때 합성 저항을 구하기 위한 회로의 모양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여기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네. 여기 즉 얘의 끝과 얘의 끝과 얘의 끝이 한 대 묶여 있지. 맞아? 그럼 얘는 같이 동시에 끝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내려오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나뉘어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내주는 회로야. 일부러 코 고는 척 하는 거 봐. 한 대 패드. 귀여워. 오면 그거 잡아. 진짜 그러지. 내전에서. 오면 이제 5분 지난 거 알지? 어? 이제 5분 지난. 어. 자, 이제 한 시간 남았어. 진심을 누가 참아? 한 시간 동안 저렇게 해야 돼? 네. 진심을 다 지워먹고 싶어서 괜찮아요. 뭔가 귀여워. 아, 진짜. 진짜 정말 너다. 진짜 되게 특이하다. 장복이 종목이. 근데요. 선생님은 앞으로도 계속 얘에게 이렇게 시킬게요.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인데 인천과학고 기준으로 이 아이가 11기 아이야. 어? 11기 아이인데 11기 아이인데 이 녀석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수업하는데 자꾸 수업 중에 승호처럼 부시렁거리는 거야. 그래갖고 주의를 줬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는데 선생님이 그랬어. 야, 부시렁거리지 마. 그랬더니 이 자식이 계속 부시렁 이러는 거야.
오케이. 너 앞으로 수업 끝날 때까지 구시렁 소리 멈추지 말고 계속해. 그 책상을 빼갖고 구탱이 갖다 놓고 구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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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게 했어. 힘들어. 안 하면 때리니까. 그때 말해도 엄청나게 때릴 때니까. 어? 구시렁 왜 안 해, 이 새끼야. 때리니까. 그래갖고 끝까지 구시렁거리게 했지. 두 시간 동안 구시렁거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입안에 침이 다 말라. 입안에 침이 다 말라갖고 나중에는 목소리도 안 나온단 말이야. 때렸어. 물 먹고 와서 구시렁거려. 그 다음 시간도 구시렁 시작! 하고 수업을 했다고. 얘가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빌었어. 제발 안 하게. 범이 너도 앞으로 계속 누워서 자고 싶지? 코 골고? 네. 어? 알아서 행동해. 선생님 그런 사람이야. 어? 왜 애들이 시킨 거? 왜 우리한테 넘기냐? 넘기면 친구 없어진다. 넘기면 친구 없어. 친구 없어. 어? 그 친구가 인천 갖고 입학했는데 얘가 전따야. 전따인데 얘는 애들이 아무도 취급 안 해주니까 만화의 세계, 코믹의 세계로 빠지더라. 만화 세계로 빠져갖고 만화책 요만한 거 있잖아. 슬램덩크 같은 조그만 만화책. 그거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출판되는 모든 만화를 다 읽고 졸업하고 서울대 갔지. 자, 우리 3번은 했다, 그치? 학생 20번을 잘 모르는 2번에서요. 어.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할까? 저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거에서요. 예? 거, 네, 거기서 바로 B로 안 가고 돌아가지는 않죠. 돌아가지 않지. 자, 우리 3번은 했다, 그치? 기본 예제 중에 있었던 얘기지. 4번도 했지? 4번은 안 했다. 4번은 그냥 길이하고 단면적 얘기해주면 되겠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윗면에서 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앞에서 뒤로 갈 때. 이거는 그냥 계산이 쉬우니까 해봐도 될 것 같고.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얘는 지금 자,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서 전류계를 만들어 나는 자, 이러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이쪽에 전류계 판넬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판넬하고 똑같은 판넬입니다. 자, 얘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을 단자를 연결해 놓고요. 얘 기본 단자예요. 기본 단자이고 얘 저항을 세 개를 연결합니다. R1, R2, R3. 가세요. 자, 이렇게 연결된 I예요. 자, 이때 각각의 저항이 자, 뭐라고 합니까? R1, R2, R3라고 하고 자, 그리고 얘는 자, S라고 얘기해서 얘가 기본 위치가 되네. 그지? 그다음에 15A를 측정할 때는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고 5A를 연결할 때는 여기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0.5A를 측정할 때는 이곳에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책 얘기로 한번 보죠. 다음과 같은 회로도로 전류계 원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류계의 눈구판인 가 부분이 있어. 자, 여기에 내부 저항값이 2옴이라고 해. 속의 저항이 2옴이라고 해. 자, 이옴의 저항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서는 자, 최대 눈금이 100mA가 흘러야 되는데 이쪽으로 얼마가 흘러야 돼? 0.1A가 흐르는 거지.
이렇게 흘러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S단자를 플러스로 하여 ABC에 자 이렇게 각각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위 해로드에서 전류계로서 위의 조건을 동작 작동시키기 위해서 저항값은 각각 얼마가 돼야 될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전류계는 회로에 무슨 연결하죠? 병렬로 연결해요. 전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길을 막고 어때? 흘러가는 전하를 다 측정해 줘야 된단 말이어서 직렬로 측정해 주고 있어요. 오케이? 자, 자 먼저 0.5A를 자, 측정하기 위한 얘기를 한번 보자. 전류를 이쪽으로 가게 해. 오케이? 이쪽으로 가게 하는데 이쪽으로는 얼마가 흘러? 0.1A가 흘러서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이쪽으로 얼마가 흘러야 되지? 얼마가 흘러야 될까? 0.5A잖아. 0.4A가 흘러야 되겠지. 0.4A가 흘러야 돼. 이해해?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네. 양 단간의 전압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0.1 곱하기 2는 0.4 곱하기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되었대. 그쵸? 네. 자, 그러면 얘는 식을 바꿔 써주면 이렇게 되겠네. 넘겨가 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되네. 0.1, 0.4 지워져 버리네. 넘어가 버리면 얼마가 되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뭐가 돼? 얼마? 0.5가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로 연결해 주고 싶어. 그럼 얘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오는 거고 얘는 두 개가 이렇게 오는 거지.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자, 5A가 오면 얘는 얼마가 와야 되지? 이쪽으로 0.1A밖에 못 가잖아. 4.9A가 흘러야 되니? 4.9A 걸을 때는 여기에 연결했을 때야. 자, 그러면 쟤는 이렇게 나타나지. 0.1 곱하기 2 더하기 0.1 곱하기 R3지. 맞아요? 이 값은 4.9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R1 더하기 R2가 돼버린 거야. 그쵸?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자, 2 더하기 2 더하기 R3라는 값은 49 곱하기 R1 더하기 R2가 돼버리겠지. 맞아요? 이렇게 썼대요. 자, 그 다음에 2i를 연결했다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얼마큼이 흘러야 되는 거지? 자, 얼마큼이 흐르는 거지? 15A에 대해 연결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 14.9A가 되는 거지. 얘만 연결돼 있지. 자, 그렇다면 얘는 0.1 곱하기 2 더하기 0.1 곱하기 R2 더하기 R3라는 값이 14.9 곱하기 얼마가 돼? R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얘는 2 더하기 R2 더하기 R3라는 값이 얼마? 149 R1이 돼버립니까? 맞아요? 이거 연립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연립 어떻게 해줄까? 먼저 이거부터 계산하자. R2 더하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그럼 뭐가 되니? 2 더하기 R3라는 값이 집어 넣어주면 얼마? 40, 0.5 빼기 얼마? 49 곱하기 0.5 빼기 얼마? R3가 됐대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니? 이거 하면은 얼마게? 자, 2분의 49가 돼버립니까? 2분의 49가 245야? 얼 마이너스
49얼3야. 자리 바꿈 해주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50얼3라는 값은 얼마? 자, 2분의 49. 빼기 얼마? 2가 되니까 2분의 4가 되네. 그럼 2분의 45가 돼버리지. 그럼 얼3는 얼마가 돼버릴까요? 자, 얘는 20분의 9음이 됩니까? 20분의 9래요. 자, 20분의 9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용할까? 20분의 9야. 20분의 9야. 20분의 9래. 두 번째 거에다요. 두 번째 거에다? 누구를? 얘를? 넣어서 뭐해? 그 다음에 어디다가 대입할까? 어디다가 대입할까요? 자, 요 녀석, 요 녀석을 정리를 좀 해보자,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니? 149 or 1 빼기 or 2라는 값이, or 2라는 값이 2 더하기, 2 더하기 or 3가 돼버렸지? 20분의 9가 돼버렸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20분의 49가 돼버립니까? 자, 여기에다가 누구를 이용할까? 누구를 또 이용할까요? 자, 요 녀석하고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or 1 더하기 or 2라는 값은 자, 2분의 1 빼기 얼마가 돼? 20분의 9가 돼버리지. 그럼 얼마가 되니? 20분의 1이 돼버립니까? 20분의 1이 돼요. 그럼 두 녀석 더해주자. 두 녀석 더해주면 얼마가 되니? 150 or 1이란 녀석은 20분의 50이 돼버립니까? 맞아요? 따라서 or 1이란 녀석은 얼마? 60분의 1이 돼버리겠지. 그럼 or 2라는 녀석도 얼마가 돼버리지? 얘가 60분의 1이야. 그럼 60분의 3이 되니까 60분의 2가 돼버려서 30분의 1이 돼버립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해줬네. 네. 똥싸게? 아니야. 급하다고 생각한 이후에 2시간을 참을 만하더라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어? 어. 고속도로와 강의실에서. 위 한계를 그렇게. 물표 쌤과 함께하는 강의실에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마려워도 안 가요? 어? 마려 참아야지. 막 설사 나올 것 같은데 참아요. 아, 참지. 낮에는 정신, 밤에는 아니 이거 낮에는 하고 전 저게 말한 시점이 이미 늦은 시점일 수도 있어요. 뭐가? 저거 그 급하다는 그 말한 시점이. 아, 쉬우라면 참을 수 있어. 급했어요. 아, 진짜. 쉬우야? 대답해봐. 어? 배 안 드시나? 쉬우야.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급해서. 배 안 드시나? 자, 에브리바디 다 같이 쉬. 아, 아니 아프다. 아니 근데 자극을 하네. 애들이 여기가 보고 있을 텐데. 아이고야. 야, 저거 돌아가야 돼. 갑자기 뚝뚝 떨어지면. 아, 뭐. 재벌집 넌나는 먹고. 낙지라고. 거기 그 할아버지가 중간에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자, 스스로 실력 높이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게. 아, 스톱이 떨어지고 있는데. 매우 강하게. 점점 강하게. 근데 왜 요즘 애들 왜 지 뺨을 때려? 네? 잘 깨려고요. 자, 이제 컴퓨터까지 준비를 쳐서. 자, 그러면 다음 중 자, 질문 1. 다음 중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설명 중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해 보도록 하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맞죠? 전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맞아요.
이란 폐하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단면은 1초 동안에 전자 6이오 18개가 지나가지요. 오. 오. 같은 물질로 된 도선의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감소하지요. 저항이 감소한다. 자, 도선의 비저항은 부도체보다 작다. 비저항 값은 자 더 작지요. 부도체가 굉장히 크지요. 전기 전도도라는 게 또 있었는데 반대죠.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전류는 전위 차에 의해서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이때 전류가 저항을 통과하면 전위가 낮아지죠. 전압 강하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전압 강하라는 현상이 있다. 자, 2번. 전류 5A가 4분 동안에 자, 도선을 흘렀다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과 전자의 수를 각각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전하량은 자 4분은 몇 초야? 240초가 되겠지. 240 곱하기 5 그럼 얼마가 되지? 1200이 돼버립니까? 1200 쿨룸이고요. 전자수는 1200 곱하기 얼마?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해주면 되겠지. 1200 곱하기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어우 범이 저 얍삽한 놈. 틀려놓고 맞았다고 뚱그레 쳐놓고 나한테 들키니까 찍 긋는 거 봐. 아니 잘못했어. 1200 곱하기. 근데 전자수는 2분의 Q 2분의 Q? 여기선 전자수? 그러니까 2분의 Q니까 2분의 1이 어? 2분의 1이 6.25 곱하기 10에 18승이야. 내가 해줬잖아. 기본 전하량 1.6 곱하기 10에 만나 19승을 구하기 위해서 1쿨룸일 때 전자는 6.25 곱하기 10에 18승계만큼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한 개일 때 전하량은 얼마일까? 그래서 2대 1이라는 걸 계산했거든. 근데 2라는 값은 얼마? 6.25 곱하기 10에 18승분의 1쿨룸이 되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8승이 되니까 서로 역수 관계야. 계산해 줄 때는 안 보고 나누는 것보다 곱하는 게 쉽지 않니? 나누는 게 더 어렵다. 나누는 게 어렵지. 나누는 게 더 쉬워? 아 나누기 기호 써갖고 하려니까 귀찮잖아. 그냥 곱하면 되잖아. 아 암산한다고? 좋아. 아 쟨 또 손가락 빨갛게 물들이고 뭐하니? 아 레드가 되고 싶은 거야? 네. 옐로인데? 네. 아 그러면 그린을 빼. 그린을 빼면 옐로에서 레드 되잖아. 레티를 없어. 벗어 언제 얻어? 이제 레티라는 너의 정체성을 버리고 너만의 길을 갈게. 자, 3번. 아 다현이도 참 저 해맑게 주절주절 엄청나게 해. 해맑게. 범인은 아무래도 관종이야. 아니 너무 쪼개서 싫다니까. 어? 관쪼야? 관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쪼개는 거야? 아니 한 번만 쪼개면 돼. 금쪽이. 좀 여러 번 쪼개야 될 것 같은데. 그 금쪽이 좀 문제 있는 아이들 아니야 다? 문제요. 응? 얘 있잖아. 자, 이게 금쪽이야? 아. 엄마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구나. 좀 장난 좀 하지 말고 이 자식아. 얘 버림받았어. 뱀 버렸잖아요. 뱀은 부화하면은 엄마 품을 떠나. 아 그래? 아. 어릴 때부터 독립생활한단 말이야. 어린애가 부화하면 엄마를 먹고. 근데 되게 웃긴 게 뱀이 부화해서 독사가 새끼 뱀이 나오잖아. 어린데도 몸속에 독이 있대. 어린데도 몸속에 독이 있대. 얘는 없어요? 어? 얘? 물뱀이요? 아! 자
시우 봐. 관심이 보미한테 가니까 지가 또 관종하려고. 큰일이 관종들이 많아서. 비슷한 걸 했어. 유찬아 애들 더럽게 시끄럽고 짜증나지, 그지? 도구나, 그지? 애들 시끄럽고 짜증나지? 준모, 범이, 시우, 승호, 다연이. 에휴. 지호는 얘네들이 오고 나도 너는 끼지도 못하잖아. 그치? 범접할 수 없는 자리야, 얘들이. 범접할 수 있는데. 범접할 수가 없어. 범이 자, 다음은 주어진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류의 세기를 전자 이동 속도 V를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아이가 7 써주면 되잖아. 네. 자, 아이가 7 써주면 되는데 V가 없잖아, 그지? 네, V 대신에 T분의 L을 써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S 곱하기 E 곱하기 N 곱하기 V가 없는데 어떻게 V를 이용해? 아이씨, 그냥 T분의 L 쓸게. 또는 그냥 아이가 세븐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네. V 대신에 T분의 L을 쓰면 V가 돼버리죠. 자, 4번을 살펴봅시다. 다음 그림은 동일한 전압의 전지를 이용하여 전기 회로도를 만들었다. 전체 전압을 바르게 비교한 거. 가는 4.5V지. 나도 4.5V지. 네, 단은 1.5V고 라는 3.0V야. 그래서 가와 나가 같아. 그리고 얘는 자 라보다는 크고 다보다도 크다. 그래서 3번이 가장 좋은 답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다 1.5V예요. 아, 이게 기호 약속이 1.5V예요. 하나당 1.5V예요. 어? 그냥 V0를 놓고 써도 상관없어요. 1V라고 배웠다고? 그거 어디서? 아, 배운데 1V라고 배웠어요. 아, 1V라고 가정하고 풀었다고? 원래 1.5V야. 어? 하나가 약속 1.5V, 국제 표준이야. 전지 하나당 전압은 1.5V라는 게 국제 표준이야. 아, 이산화망간 들어간 탄소 막대 건전지는 표준 전위 전극이 다 1.5V가 나오거든. 그래서 건전지 만드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1.5V가 나오게 돼. 근데 우리 가끔가다 퀵보드 배터리 본 적 있니? 퀵보드 배터리 본 적 있니? 퀵보드 그 배터리 여러 개 병렬 연결시키거나 직렬 연결시켜서 만들거든? 전동 퀵보드. 유튜브에서 전기차 배터리. 아, 뭔지 알아요. 그 퀵보드 배터리가 막 이만한 그 이거보다 길이가 이 정도 되고 두께가 이거보다 굵어. 이 정도 되려나? AAA보다 좀 더 크거든? 네, AA보다 좀 더 큰데 걔네들을 겁내 많이 직렬 병렬 연결해갖고 쓰고 있어. 저는 유튜브에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어떻게 생겼어? 전기차 생활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생겼는데? 그냥 배터리가 생겼어요. 겁나 아, 근데 이제 그 배터리들도 잘 보면요. 속에 뜯어보면 이런 배터리가 나뉘어져 있을 수 있는데 걔는 2차 배터리잖아, 그치? 2차 전지지. 충전 가능하지. 나도 그건 안 뜯어봐서 모르겠다. 걔도 얘처럼 생겼을 수 있어. 그걸 안 해놓고 케이스에 넣어놨을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있어요. 어? 일반적인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있지. 있어. 그러니까 시동 켜고 다 하지. 헤드라이트도 켜고 라디오도 듣고 에어컨도 켜고. 배터리 있는 거 못 봤어? 배터리 없으면 시동 못 해잖아. 사람 불러야 되잖아.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 자, 5번. 저항이 5옴인 도선을 일정하게 늘려서 단면적이 처음에 3분의 1이 되겠대. 그럼 길이는 몇 배가 되지? 3배. 3배가 되는 거지. 전기 저항 값이 얼마가 될까요? 단면적이 3분의 1 되면 저항이 증가하잖아. 몇 배? 3배 증가하는데 길이도 3배가 되니까 얘는 9배만큼 증가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9배만큼 되니까 얼마? 45. 45옴이 답이 되겠다.
자, 6번 문제. 다음 그림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 도선의 길이와 지름을 각각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저항이 큰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S분의 L 쓰면 되지. 4분의 4, 1이라고 할 수 있지. 5번은 1분의 5, 5라고 할 수 있지. 자, 단은 0.5의 제곱분의 6이라고 할 수 있지. 1.5의 제곱분의 6이라고 할 수 있지. 아휴, 비교해 줄게. 지름은 1.5m니까 반지름은 0.7m. 그게 제곱이잖아요, 바보야. 근데 단면적이 제곱. 반지름이라고 그랬니? 지름이라고 그랬어? 반지름 표시한 거 아니야? 지름이에요. 지름이야? 아이, 된장. 자, 그러면 all A 대 all B 대 all C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1의 제곱분의 길이는 얼마? 길이가 4. 자, 이거일 때, 자, 얘는 1이 되니까 0.5가 되지. 0.5 제곱분의 5.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0.75분의 2분의 1.5가 되지. 제곱분의 얼마? 6이 돼버렸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니? 아, 계산해? 에이, 그냥 4. 얘는 얼마가 되니? 0.25분의 5, 20. 20? 얘는 얼마가 되니? 약 10 정도가 되겠지. 약 10.1.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가장 큰 거는 나. All B. 여기서는 나.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 자, 7번을 한번 보자. 7번. 다음은 물체의 비저항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물체의 길이가 땡땡땡땡, 단면적이 땡땡땡땡일 때 전기저항은 그 물체의 비저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자 단위 길이 1m당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전기저항을 비저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니니가 되고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증가하고 부도체는 감소한다. 자, 8번. 다음 중 온법칙을 바르게 나타낸 그래프를 모두 골라보자.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는 관계지. 또 전압과 전류 비례하는 관계지. 자, 그리고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는 관계지. 그래서 나번이 맞고 다번이 맞지. 너라고? 건방지구나. 접니다 해야지. 나다가 뭐야 짜샤. 자, 8번. 9번. 뭐라고? 보면 뭐 할 건데. 자, 9번. 다음 그래프는 두 니크롬 선 A, B에 걸리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자,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됐대요. 자, A와 B는 온법칙을 만족한다. B는 만족하지만 A는 만족하지 않지. 오케이? 전압에 따라 전류값이 다 다르고 그 기울기 값이 다 달라서 얘는 자, B옴 저항입니다. 자, B의 저항값을 보자. 얘는 2A 흐를 때 2V니까 1옴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D 4V에서 자, A의 저항값은 얼마가 됩니까? B의 저항값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더 크지요. 여기서 기울기는 전류에 대한 기울기를 취급해 줘야지 저항값이야. 그렇지?
따라서 얘는 누구의 저항이 커? A의 저항값이 더 큽니다. 잠깐만. 아닌데. 자, 전류가 더 많이 흐르네, A가? 그지? A가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저항값이 어때 더? 저항이 더 작네.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뭐야? 니와 디야? 4V일 때? 4V일 때 한번 봐봐. B는 얼마지? 1옴 계속 똑같지? 자, 그 다음에 자 4일 때는 얼마가 되니? 4일 때? 자, 6분의 4가 되잖아. 3분의 2가 돼버리잖아. 1보다 작잖아. 그래서 A의 저항이 B보다 어때? 더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A처럼 흐르는 게 있어요. 전류가 전류가 진짜 A처럼 흐르니? 이런 예가 있어요. 실제로 텅스텐 필라멘트를 한번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비옴 저항의 예. 자, 얘는 문제 풀이도 조심해야 돼. 문제 풀이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요것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래.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대표적인 게 텅스텐 필라멘트야. 자, 텅스텐 필라멘트는 어디에 쓰지? 전구의 속 필라멘트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얘는 LED야. 옛날 백열 전구, 요즘 백열 전구 생산 안 하고 있지? 자, 얘네들은 이런 특성을 갖게 돼. 먼저 이 그림처럼 IV 특성 곡선이라는 게 존재해. IV 특성 곡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그래서 얘를 IV 특성 곡선이라고 해. 이건 텅스텐 필라멘트의 특성이야. 자, 근데 이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우리 회로를 꾸며보는 거야. 자, 회로를 꾸몄대. 자, 이때 전구에 연결하는데 전구에는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 내부 저항이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가정할게. 얘 기전력을 E라고 하고 얘 저항을 R, 얘는 라지 R이라고 할게. 뭐가? 이거? E 필기체 E 기전력. 필기체 E. 얘 아빠가 얘야. 엄마는 돌아가셨어. 이 슬픈 걸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너는 이 집안에 너는 슬픔을 너는 꼭 물어보고 싶었냐? 나쁜 놈아. 자,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해볼까? I라고 하면 E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I 라지얼 마이너스 I 스몰 R이라고 쓴데 이 값이 0이 돼버려. 옴 법칙을 쓴 거야. 자, 이때 전지의 양단 간의 전압을 뭐라고 해? 뭐라고 해? V라고 얘기하면 이걸 단자 전압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대? 단자 전압이라고 해. 이 단자 전압 값은 I 곱하기 R이 되는데 얘는 뭐가 돼? E-I, R이라는 값이 돼버려. 이거를 이 곡선상에다 다시 그려봐봐. 오케이? 이 곡선상에다 그리면 얘는 어떻게 돼버리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어이쿠. 아. 점점점은 왜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만든다는 얘기지. 자, 이 값은 얼마가 돼? V가 0이 될 때지. 그러면 I는 R분의 2가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란 말이야. 이때는 얼마가 돼버리니? I가 0일 때지. I가, 이때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구나.
i가 0이면 얘가 2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필라멘트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값을 v, 이 값을 i라고 하면 이때 얘는 i분의 r이 이 순간에 저항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 그냥 마음대로 주고 결정하는 건 아니야. 회로의 이런 특성을 가질 때 이렇게 나타내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저항 3개가 12V의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로의 합성 저항과 4옴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 3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매. 자, 얘 지금 12V가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지. 네. 각각의 저항값이 얼마라고 합니까? 4옴이고 여기가 12옴이 돼버리지. 어? 두 개 합성 연결은 얼마가 돼버리죠? 3. 자, 여기는 12V지. 3옴이 있지. 어, 그냥 계산해주면 되잖아. 팁 쓴 거. 얼분의 1. 얼프라임 분의 1이라는 건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잖아. 그럼 12분의 4가 되지? 3분의 1이 돼버리니까 얼프라임이 얼마가 돼? 3옴이 된 거야. 그럼 3옴, 3옴이니까 얼마? 6옴이 되니까 흐르는 전류는 얼마? 2암페어가 흐르겠지. 어, 그럼 여기에 전압은 몇 볼트야? 6볼트가 돼버리고 나머지 부분의 전압도 얼마가 돼? 6볼트가 돼버렸어. 6볼트가 돼버린 거야. 오케이? 자, 이때 뭘 묻고 있습니까? 회로의 합성 저항은 전체 저항이 6옴이지. 자, 그리고 어디에 흐르는 전류야? 4옴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고 있네.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저항은 자, 전체 2암페어인데 6볼트에서 4옴에 흐르니까 얼마가 돼? 2분의 3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지. 1.5암페어 흐르고 이쪽으로는 얼마가 흐르지? 2분의 1암페어, 0.5암페어가 흐르겠지. 따라서 얘는 답이 몇 번? 6에 1.5, 4번이 답이 되겠지. 합성저항이 6옴이잖아. 합성저항이 6옴이잖아. 아이 바보야, 3옴 더하기 3옴이 6옴이잖아. 시우 쟤는 이거야. 이것만 딱 해놓고 어, 3옴이네? 답 4번. 맞지? 센 말이. 얘는 근데 인정을 잘 안 해. 어? 너도 맞지? 인정을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좀 네가 할 말이 아니라고. 아니 난 왜 인정? 넌 왜냐고? 범이잖아. 눈깔 똑같이 짚는 거 봐. 그러다 택 돌아갖고 안 돌아온다니까? 나중에 그렇게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거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네? 그게 독립해 자취해서. 어? 아, 나 왜 1.5 독립됐잖아. 자, 그러면 11번. 같은 물질로 만든 자 길이가 같은 두 도체가 있다. 이때 그림 가는 지름이 1m인 속이 꽉 찬 도체의 단면이고 자 나는 바깥 지름이 2m이고 안쪽 지름이 1m인 도선의 단면이다. 이 두 도선의 저항의 비를 계산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 길이가 똑같다면 길이가 똑같다라고 했지? 자, 얘는 단면적이 관계하지. 그렇다면 all A 대 가니? all 가 대 all 나의 B는? 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파이 곱하기 반지름, 지름이 1m니? 2분의 1m의 제곱이 되겠네. 이것분의 1 대. 자, 쟤는 파이 곱하기 파이 곱하기 자 지름이 2m니까 얘는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값분의 1이 돼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4대. 얘는 얼마? 4분의 3이지. 3이니까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되니? 3분의 4라는 값이 돼버립니까? 그럼 자, 얘는 3대 1이라는 비를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마음이 급해서 그래. 자, 12번을 살펴보자. 12번. 언제 끝나냐고? 시간 되면 끝나겠지. 옛날에는 학원들도 종을 쳤거든. 다른 학원에서는 끝날 때쯤에 팝송 나왔어요. 하품? 수업 끝날 때까지 팝송이 나와가지고. 하품? 팝송. 팝송? 노래 가요. 막 새 소리. 수업 끝날 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하시고 뭐 이런 거? 아니 뭐다 못 가나 아니래. 되게 웃긴 노래 하는데 어떤 남자가 되게 얇은. 자, 패스. 12번. 다음 그림은 길이가 2L이고 3L이고 단면적 S이고 ES인 두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다. 이 회로의 전류계의 바늘이 3A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비흐르는 전류를 보재요. 일단 얘들에 대한 저항의 비를 계산해 보자. 저항 비를 한번 볼게. AB로 썼니? 자, all A 대 all B는 자, 첫 번째 아이의 단면적이 얼마? ES가 되니? 네. ES분의 EL? 네. EL 때, 자, 두 번째 아이는 얼마가 되지? 단면적이 S이고 길이가 3L이 돼버리니? S이고 3L이래. 어, 그럼 저항의 비가 얼마? 1대 3이네. 어, 그러면 병렬 연결이잖아. 전류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저항의 반비례하네. 그렇다면 IA 대 IB라는 값은 몇 대 몇? 3대 1이 돼버린 거야. 이해해요? 3대 1이 돼버렸대요. 자, 그렇다면 3A가 흘렀대. 위에 게. 그러면 얘는 1A가 흐르겠지.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조금밖에 못 흐르더라. 자, 13번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13번. 13번을 보자. 내부 저항이 어리고 자, 또 같은 전지 두 개가 저항 한 개를 이용하여 그림 가와 같이 직렬 연결되어 있대. 자, 그리고 나는 또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가에 흐르는 전류가 나에 흐르는 전류의 3분의 2배라고 할 때 내부 저항을 얘기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내부장을 어리라고 했고 전류는 얘기 아직 안 했지, 그지? 자, 얘는 2이야. 2 어리 되고 얘는 라지 어리 됐대. 그래서 2이라는 값은 I 곱하기 I 가 곱하기 얼 플러스 2 어리 된 거야. 두 번째 I는 이렇게 됐어.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안 변하지. 전압은 안 변해서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연결된 거야. 병렬 연결되면 이렇게 된대. 그럼 얘는 2분의 R이고 여기는 R이 돼. 그래서 전류가 얼마가 흘러? 얘 IB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E라는 값은 I나 아이나라고 했구나. 아이나 곱하기 얼 플러스 얼마가 돼? 2분의 얼이 돼버린 거야.
그럼 여기 두 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타내주지. 어? 어, 스몰월이야. 자, 그렇다면 이 녀석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겠네. 자, 얘는 이, 나, 라는 값 곱하기 얼 플러스 2분의 얼 이라는 값이 I 가 곱하기 얼 플러스 이 얼이 되는 거지. 이때 전류가 몇 대 몇이라고 해? 나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의 3분의 2배라고 했지, 가가. 그치? 그러면 얘는 몇 배 해주면 될까? 2 곱하기 나에 흐르는 전류는 가에 2분의 3배가 되니? 네, 3분의 2배. 왜 3분의 2배야? 2분의 3배. 나에 흐르는 전류의 3분의 2배가 가잖아. 그러면 가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다면 나에 흐르는 전류는 가에 2분의 3배잖아. 2분의 3i 가 라는 값 곱하기 얼 플러스 2분의 얼 이라는 값이 가 얼 플러스 2 얼이 되겠지. 가 3얼 더하기 2분의 3 스몰 얼은 얼 더하기 2 얼이 되겠지. 넘어오면 얘는 2분의 얼이라는 값은 4 2 얼이 되겠지. 따라서 내부 저항은 얼마? 4 라지 얼이 된대. 잠시 뒤에 오늘 물리지? 지난주에 생물 했지? 지난주도 네? 아 지난주에 안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생명량 그런 거 하죠. 쌤 Thank you.